안녕하세요. 머리 자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머리 자르러 가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켜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이 날씨를 보여주고 싶네요. 화창해라.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날씨가 너무 좋아. ここで見ている日本の方も結構いると思いますけど、久しぶりに皆さんとちょっとなんかお話をしたくて、こうしてライブ放送をしてみましたけど、あんまりこう、なんか慣れてない、僕と結構似合わないあれじゃないですか。それでまだ慣れている中なんですが、でもたまにはこうして皆さんと共有、こういう話をする機会を作るので、 期待してください。天気めっちゃいいです。あの、あ、で、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방송도 했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100만 어제 100만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와 100만 넘었다고 막 여기저기서 축하 문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너무나도 저도 기뻤고,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서 나 스스로 너무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하지만 이 발전하는 21세기 이런 컬처를 따라할 수 없는 저의 성격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죠? 오늘 머리 자르러 갈 거고, 이제 오늘은 일정이 이제 머리 자르고 이제 연습이 있어요. 연습하고 내일 좀 일정이 바쁠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 자르고 연습실 가요. 제가 여러분 질문 이런 거 대답해 볼래요. 질문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하트하트. 콘니치와. 궁금한 거 없어요? 없으면 방송 끌 거예요. 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 씻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머리가 찰랑찰랑. 지금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 네, 색깔도 많이 빠졌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날씨가 이제 가을인데 가을 날씨가 아니에요. 아직 되게 많이 따뜻한 것 같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추석에 용돈 많이 받았냐고요? 아니요, 용돈만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지? 가족들하고 잠깐 이렇게 시간 보냈었고, 영화 봤어요. 가족분들하고 같이 영화 보고, 오랜만에 형하고도, 저희 친형과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Oh, you're from Indo. 와, 인도에서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아련하게 얘기하지 마요. 밥 잘 먹고 잘 쉬고 일도 잘하고 그래야 해요. 점점점점점. 오늘 날씨도 좋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잠시나마 인사드리려고 왔었고,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이제 살 빼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얼굴 살 때문에 운동도 하면서 얼굴 살 좀 빼려고요. 아무튼 저는 머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다 왔어요. 또 만납시다. 맞다 이 마시오. 안녕.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댓글 달아야지. 나 갈게요.